물으면 아까운 당신의 취향을 발굴해 드립니다. 취향 발굴당.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홍혜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식의 골든베스트 유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러볼 뮤직 이창입니다. 네, 다시 또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발단과 함께 하는 날이죠. 네, 그렇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점심으로 사골국수를 먹었어요. 네? 이 뭔 개소리야? 아, 맞아. TMI. 네, 오늘은 TMI를 하나씩 말하기로 그렇죠. 했는데 네. TMI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제가 한동안 그 드라마에 잠깐 빠져 있어가지고 힘들었었어요. 무슨 드라마요? 나의 아저씨. 아, 그럴 수밖에 되게 없죠. 늦으셨다. 근데 정인에 갈까? 갈까? 그래서 리얼리티 영화로 마음을 좀 씻어냈다고 말할까? 비스티 보이스. 아, 그걸 다시 아, 그 한국 영화요? 그 명대사가 있는데 여기서 못하겠어요. 욕하는 거 아닌가? 네. 사랑한다고. 홍유주 씨는? 저는 촬영 직전에 삼선 짬뽕을 먹었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정말 네. TMI네요. 취향 발굴단. 첫 번째 발굴송. 2020년 10월 6일 미러볼 뮤직에서 발매된 하가의 킹 하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뮤직비디오와 함께 음악을 감상해 보실까요? 뮤직 스타트! 야, 시작부터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그냥 자투하고 알바해서 음악이 나의 거래서 그럼 지금 군인 이용을 가고 이런 애도 워리 바로 라지도 너무 재밌네요. 부담 없이 보기에도 좋은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빠져들어서 막 보게 되는 되게 빠져들게 같아요. 되죠. 네, 네, 네. 러닝 타임이 1분 54초라 그랬는데 네. 음악을 들어보게 되면 그 안에 할 말 다 했어요. 네, 있을 거 다 했어요. 있을 거 다 했는데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군더더기가 없다. 아하. 얘기를 딱 끝내고 바로 끝.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네. 쿨함. 이 뮤직비디오 힘이 있는 게 상징물들. 아까 전에 맞아요. 나왔던 뭐 우유병이라든지 예, 우유라든지 아니면 깃발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오네트 그렇죠.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그런 연결 있죠. 눈을 띄지 못하게 하는 아 그런 게 굉장히 연출로서 성공한 게 아닌가. 저는 네. 처음부터 너무 좋았어요. 일단 기타 딱 그 기타 리프 나오는 순간부터 홍혜주 씨는 지난번에도 기타 들어가면 무조건 좋다고 그러니까 뭐 디스토션 걸리면 그냥 우린 너무 좋아하잖아. 디스토션 걸리면 걸려서 좋고 그러니까. 통기타면 통이라서 좋고 리프 나오면 기타 리프라서 좋고 가사가 자세히는 들리진 않는데 뭐 얼핏얼핏 재기발랄함? 아, 그렇죠.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재기발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백 같았어요. 백 같다라는 것이 이제 뭐 나쁜 의미로 쓴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오마주로서 아니면 작법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다 라는 좋은 의미라고 되는 거예요.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과거의 어떤 그 유명한 아티스트가 생각이 난다는 거는 그렇죠.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살짝 생각이 나야 좋대. 그렇죠. 그게 또 기억에 남기 문턱이 좀 낮아진다. 저도 아주 귀 기울인 게 그 초반에 들은 리프인데
가사만큼이나 음악의 서사성 맞아요. 이라든지 암시 같은 것들을 네. 먼저 주고 들어가는 게 많아서 아하. 저는 니프를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고 네. 듣자마자 이렇게 고르게 된 큰 동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네.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콜센터. 이분은 남자예요. 미안하고요. 말 안 했으면 모를 뻔했네. 그렇죠. 음원 서비스 사이트나 그런 걸 찾아보시면 이 아티스트 프로필 사진이 없어요. 네, 없어요, 사진이. 음악이 사실 굉장히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일부러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신비주의. 뭐, 그 일종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쭤봤는데 해야죠. 딱 마음에 드는 그런 프로필 컷이 아직 안 나왔나 봐요. 호감형 귀여운 네. 외모를 장착하고 계신. 그렇죠. 제 생각엔 그 액자에 있는 사진 그거 프로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은 킹 하가와 그 전작인 소하의 곡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예.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은 같은 연장선상이 있대요. 곡이나 앨범에서 특별히 뚜렷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걸 한 음악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작 앨범 자체도 소화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했다. 그래서 그 소화됐다. 라고 해서 소화라고. 그래서 앨범 네. 소개가 시원하다라고.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가 봐요. 그렇구나. 네. 킹 하가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맥락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냥 자기가 다 하고 싶은 말들을 썼다고 해요.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을 지금 구상하시냐라고 했더니 다음 작품은 좀 굉장히 무겁고 좀 금기시된 어떤 주제를 다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 금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번 앨범 그 킹하가 노래 보시면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그 가사에 거기 이 시국의 일본어라니 그렇지. 나는 말을 일본어로 했어. 아 좀 저는 그것도 약간 되게 뭔가 이렇게 탁 얻어맞은 기분? 그리고 맞습니다. 활동 계획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냥 작품을 좀 만들어서 발표하는 쪽으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SNS는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독특하게 이제 그 비주얼 파트너가 있어요. 지금 되게 잘 맞는 이런 아트웍 파크 파트너를 네. 만났기 때문에 네. 아트웍 전예술님 네. 그분이 감독을 하셨고 모든 이 하가님 앨범에 아트웍을 다 그분이 하셨는데 앨범 자켓들이 진짜 너무 괜찮아요. 네, 하가님이 2018년에 첫 앨범을 내셨고 네네. 그 후로 세 장까지 네, 세 장이죠. 네. 이제 이번 건 싱글 저는 이 소화 앨범부터가 약간 이분이 뭔가 계기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떤 그 아방가르드함과 그로테스크함 때부터 네, 뭔가 시작하신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소화가 데뷔 초 앨범 같은 그런 거친 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암잠비 앨범이 조금 더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었나? 약간 생각이 조금 더 세련된 느낌? 예. 네. 그러나 킹하가에서는 모든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네. 마치 경사로면에 빨려들듯이 코펜이 터졌어. 엄청 들으셨다면서요? 네, 저 100번 들은 것 같아요. 진짜 곡이 짧아. 와. 짧아가지고 곡이 짧으니까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 과거의 음악들을 쭉 듣다 보면 그래도 약간씩 보이거든요. 그 흐름이. 근데 이분은 그게 없어. 장르적으로 규정 받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이 하가라는 분이 네.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뭐 모든 곡의 연주, 편곡, 믹싱, 마스터링까지 그러니까 아트웍 빼고는 네. 다 하신 했어요, 거예요. 진짜. 맞아요. 뮤직비디오도 너무 공을 들여서 잘 만드셨어요. 네. 소품의 디테일, 스튜디오 촬영, 로케이션 모든 과정들이 들어가 보면은 다 굉장히 힘들고 그런 일들인데 그거를 다 되게 매끄럽게 해서 이런 좋은 영상물로 나왔다는 것이 전예슬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승승장구하실 것 같은데 음악 하시는 하가님이 뮤직비디오 감독을 잘 잡았어. 그렇지. 춤은 좀 배워야겠어. 근데 어울려 이분이랑. 취향 발굴단 두 번째 발굴송 2020년 10월 8일 미러블 뮤직을 통해 발매된 민기뉴의 너만입니다. 일단 노래를 들어보실까요? 뮤직 스타트! 옛날에 맥 커버 파워 맥 비스킷 들어
민기뉴님은 제가 이미 첫 음원이 나왔을 때부터 발굴송으로 하고 싶어 했었더랬죠. 첫 앨범이 8월인가에 나왔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지금 두 달 됐는데 벌써 싱글도 하나 나오고 EP도 하나 나오고. 이게 또 그 타이틀곡이 아니잖아요. 타이틀곡이 아니고 이번 싱글에 두 곡이 있는데 네, 사랑하지가 타이틀곡인데 그렇죠. 사랑하지가 타이틀곡이지만 저에게는 이 너만이 훨씬 더 강한 곡이다. 쿵딱쿵딱 가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인데 네. 후렴 부분에서 쿵쿵쿵쿵쿵딱 이렇게 감으로써 지금 전하고 싶은 지금 말이 굉장히 힘이 실려버렸어요. 그리고 A 파트와 B 파트가 리듬적으로 구분이 됨으로써 해서 음악적으로 굉장히 네. 화면 전환. 이 곡이 어떻게 그냥 흘려 들으면은 살짝 무난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리듬감으로 인해서 예예. 조금 이제 예예. 구분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정답입니다. 어떻게 어쩜 이렇게 첫 봄이한 그럼요. 애시나요? 이 민균이라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네. 민균이라는 이름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오는 그 오렌지 나무의 이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제 인생책인데 제가 진짜 일주일을 울었거든요. 저는 외람되게 네. 공포의 외인구단 보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때 아, 많이 책이야? 울었지. 감동하고 내가 청하했는데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이분도 맞아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구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아까 전에 센터 콜센터 미러볼 콜센터 미러볼 콜센터 미러볼 콜센터 띠링띠링 네 고객님 본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민기뉴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자기가 음악을 하고 나서부터는 나의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민기뉴가 됐으면 좋겠다. 위로를 받고 싶은 제재이기도 했고 또 위로를 주고 싶은 민기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중3 때부터 이제 플룻을 전공을 해서 아예 플룻 리스트예요? 플루시트? 플 어디니? 플러? 그럼 색소폰 연주자는 섹시스트야? 플룻 연주자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전공을 하려고 하셨군요. 네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아. 그 탈출구로 오히려 다른 악기들을 또 배우게 됐고 그리고 또 자기 음악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자기 음악을 쓰면서 좀 힐링을 느끼고 힐링이 됐던 지금은 플룻을 전공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네. 이제 그만둔 거죠. 때려쳤다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랬나요? 왜 저의 이미지는 왜 그렇게 죄송합니다. 세고 네. 막말하고 아니에요. 방송에서 그런 이미지 전혀 아니에요. 비방일 때 그러시지. 활동 어떻게 하시냐. 가끔씩 공연도 하는데 공연을 귀엽게도 우쿨렐레 그리고 기타 거의 맞아요. 본인 혼자 썼다. 네 맞습니다. 제가 민기누님 인스타 팔로우 시작했거든요. 어허. 부탁할게요. 마팔. 방금 전에 민기누님이 라이브를 시작하셔가지고 통기타로 노래를 불러주시고 있었어요. 네. 인스타에서도 라이브 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커버곡이나 네. 본인의 곡들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소품으로 불러낸 클립들이 꽤 많아서 네, 저도 가봤는데 되게 예. 꾸준히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예, 감상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사랑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운드 클라우드. 그 사운드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 나온 결과물들과 이렇게 연계가 되고 한번 보게 되면은 민기뉴 씨의 좀 매력에 좀 가깝게 빠져들지 않을까. 신곡 같은 걸 그냥 편곡하기 이전에 네, 버전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그런 시도를 되게 그러니까. 좋아해요. 저도. 나도 해야겠다. 내가 내일부터 하는 내일부터 걸로 하자. 그러니까. 약속. 약속해줘. 제가 민기뉴 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민기뉴는 사랑꾼이다. 아하. 아, 사랑꾼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심 어린 어떤 사랑의 감정 안에 사는 그런 소녀? 그런 면에서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 아닌가? 쉽사빠.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금사빠라고. 그렇죠. 금사빠라고 얘기하죠. 십사빠라고 들었는데요. 십사빠는 어디서 들었을까? 그, 몰라요. 누가 욕했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민준이의 사랑은 저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냥 지켜보시는 거죠? 이번 앨범 사랑하지 앨범의 사랑하지라는 곡에서는 네. 난 너의 몸 마음 너무 사랑하지, 너의 어깨, 너의 쇄골, 너의 손까지, 너의 손목, 너의 향기 나를 죽이지. 쇄골까지 사랑한다는데 이게 쇄골은 사랑할 수 있죠. 이분의 이 가사를 썼을 때 기분을 유추해 보자면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난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내 사랑에 대해 감정에 대한 자신감 그걸 여기서 드러낸 거죠. 그렇죠. 제가 가끔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랑에 빗대 있는 거를 까는 거에 좀 막 이렇게 원래 약간은 빗대려고 저는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네, 있었잖아요. 제가 항상 사랑의 대상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나 자신이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 그랬는데 제가 그게 약간 좀 약간 항상 꼴뱅이 싫었구나.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폐해야. 맞아. 그 상징성, 막, 비유, 뭐 메타포 이것만 너무 좋아해. 이 민기류의 곡은 정말 다른 거를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야. 오로지 사랑입니다. 사랑이야. 오로지 사랑. 민기류님은 사랑꾼이다. 사랑꾼이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까 이제 민기류의 여러 채널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채널들 여기 나가고 있을 테니까 또 저희 치발단 보고 왔다고 하는 거 댓글도 치발단 보고 왔어. 채널에 가보면 뭐 자작곡뿐만 아니라 뭐 커버곡 또 다양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부지런해. 사랑만 진짜. 하는 건 아니야. 취향 발굴단. 오늘도 이렇게 두 곡의 발굴송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오늘은 뭔가 되게 힙한 느낌의 음악을 소개를 해드린 기분이에요. 네. 네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와 진짜 얼마 전까지 무지 더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 치발단과 함께 플레이리스트에도 월동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괜찮다. 치발단과 함께. 그러니까. 치발단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네요. 네, 치발단 플레이리스트 좀 만들어가지고 쫙쫙 좀 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모르면 아까운 당신의 취향을 발굴해드립니다. 취향 발굴단. 다음 주에 봐요. 치발단 작업하면서 먹는 거에서 큰 보람을 찾는 것 같아요. 9시까지야. 아, 아쉽다. 하다가 하다가 갑자기 가? 갔다 먹고 하고 오면 되지. 하다가 그럴 거면 그냥 먹고 와. 먹고 할래? 먹고 할까? 그때 가서 짬뽕 드셨었어요 오빠? 왔어? 그때 시누님 모두 전지 기억나? 울면 울면 아 울면 아 맞아 저는 고구마 내가 그때 뭐 먹었지 기억나? 짬뽕이었어요. 그럼 이제 매웠던 거 짬뽕을